놓으면 맞을 거 뻔한데 밤새 거야 이씨. 밤새우 왜 그럼? 아 씨 새끼야. 씨. 형님 저 벌써 찜질하고 있었는데. 야 효신아 앉아. 어? 내가 찜질해줄게. 이 근육이라는 게 안 쓰다 갑자기 쓰면은 놀라게 돼 있거든. 충분히 풀어줘야 돼 이게. 아 좀 괜찮은데. 아니야 갑소. 야 다음 촬영 때 아예 테이핑을 하고 가자. 그게 좋겠다. 다음이요? 전 더 할 생각 없는데요. 야 뭘 또 그렇게 단호하게 그러냐. 아니 나도 오늘 하루만 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네가 소질이 있잖아 해보니까 왜 그 체질을 썩혀? 너 솔직히 이거 너한테 엄청난 기회다. 배달 알바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비전이 있어요. 저 진짜 할 생각 없어요. 포기하세요. 야 효진아 엠마 일로 와봐. 효진아 아 자식 만만치 않네 저거. 어떻게 꾸시지? 형님 뭐 지가 하기 싫대잖아요. 대통령도 뭐 지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죠 뭐. 그냥 제가 빨리 회복할게. 아니 형님 저 벌써 많이 나왔어요.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형님. 아니 그럼 나도 좋은데 감독님이 저 새끼를 원하잖아. 아 저거 진짜 어떻게 꼬시지? 아 참 그렇네. 야 이렇게 이른 아침에 런닝하는 게 이게 낮에 훈련하는 거랑 또 다른 맛이 있네. 아주 상쾌하다. 야야야 같이 가. 야 효진아 같이 하자. 어? 우리가 얼굴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스턴트계의 체드스타 뺄스키가 되어버리는 거야. 어? 너 그거 영화 존이가 알지? 캡틴 아메리카 알지? 그거 다 그 감독이 액션 만든 거거든. 너 그 배달 때문에 그러냐? 걱정하지 마. 내가 얘기할게. 아버지가 안 그런 척 해도 내일에 엄청 지지를 해주시거든. 믿어봐. 어? 야 효진아! 야! 내가 너 못 쫓아가는 게 아니야. 내가 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지. 현명하게 생각해라 효진아. 알았지? 어 새끼 저렇게 빠른데. 저 새끼 어떻게 고시지 저거? 어 심장 아파. 심장 터질라 그래 어떻게? 왜? 너도 낮잠? 어, 뭐, 아니 진료 시작 전에 좀 눈 좀 붙여볼까 하고. 너는? 어, 이제 잠을 설쳐서 다이가 늦게까지 공부하잖아. 아, 나 밝으면 못 자는데. 그치. 그럼 어떻게 뭐, 너 잘래? 나 나갈까? 아니야. 됐어, 못 자겠어. 너 잘래? 나가줘? 아니야. 나도 잠 다 깨가지고. 그래. 잠깐 앉을까? 좋겠다. 고백도 받고.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. 그래. 그럼 뭐 어떻게 만날 거야? 글쎄. 왜? 그럴까 봐 신경 쓰여? 불편하니? 아니 불편하기보다는 그 정덕수 선배가 말이다. 아니 뭐 다 자상하고 참 성격 좋아. 근데 이렇게 좀 흘리고 다니는 경향이 있잖아. 눈웃음도 좀 치고. 근데 이게 여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오해 사기 쉬운 그런 캐릭터지. 근데 자기가 이제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고. 왜 말이 바뀌어? 언젠 잘해보라며 괜찮은 사람 같다고. 아니 괜찮아 괜찮긴 한데. 아니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. 그냥 좀 참고하시라 뭐 그런 거야 뭐. 알았어 참고할게. 너나 잘해봐. 그 첫사랑이랑 사이 좋아 보이던데. 너? 아 그 보영 누나. 야 아유 야 보영 누나는 또 이제 난 어디... 간다. 말 끊는 버릇 저걸 고쳐야 돼. 저거를 평생 못 고칠 거야 너는. 아이고 아니 그래서 만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. 나 너 만나러 오는.
가는 길인데. 아, 그래요? 어, 오늘 점심. 저기 선배, 아무래도 오늘 점심 같이 먹기가 좀. 어, 나도 오늘은 같이 뭐 먹을 것 같다고 얘기하려던 참인데, 약속 생겨서. 아, 그래요? 어, 그럼 잘 됐네요. 그래, 곧 진료 시작이지? 수고해. 뭐야, 어제 고백한 사람 맞아? 왜 저렇게 태연해? 8, 2, 3 차차차 2, 3 그래,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. 나 장옥자 아직 삽도 안 떴다고. 차차차 오케이,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잠깐만 좀 주목할게요.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. 다다음 달에 우리 구 주체로 아마추어 댄스 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. 꽤 큰 행사고 지원도 아주 빵빵합니다. 그래서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한 팀 정도 나가보면 어떨까? 우리가 그 정도 실력은 안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할까요? 그래도 제 생각엔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신 분이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강초연 회원님하고 연습에 제일 적극적이신 양치소 회원님이 어떨까 싶은데. 아우, 저야 영광이죠. 전 무조건 좋습니다. 우리 강초연 회원님은요? 아유, 글쎄요. 전 파트너하고 레벨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. 저 생각도 있고요.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아, 그럼 생각을 좀 해보시는 걸로. 네. 저요,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원래 이분 파트너기도 하고 레벨도 비슷하고. 선생님,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? 아, 있죠, 좋은 일. 데이트요. 데이트요? 어머, 선생님 여자친구 생기셨어요? 글쎄요, 뭐.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. 라고나 할까? 어, 3, 2, 1, 땡! 수고하셨습니다. See you! 생겼어, 생겼어. 또 하나 갔네. 그때 잊었었던 기분. 64가 없는데요, 선생님. 왜 없겠어요? 틀렸으니까 없지. 저 가요, 나.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XY 플러스 4XY 그러면은 님이 H부터 0까지겠죠? 그럼 H분의 FH. 그럼 정답은 그러니까 정답은 어? 저 형수 아니에요? 언니요? 아니구나. 잘못 봤네요. 완전 닮았네요. 아, 깜짝이야. 나이 언니가 여기 올 리가 없죠. 자, 봐봐요.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정답? 몇 번? 2번. 80. 맞죠? 아, 내가 아까 대입을 잘못했구나. 역시 올림피아드. 아, 뭐 이런 거는 발로 풀지. 발로 풀어볼까? 아, 믿을 테니까 참으시고요. 됐어요. 이제 들어가요. 벌써요? 안 풀리는 것도 없어요? 응, 대충 다 풀었어요. 사돈도 자격증 시험 공부해야죠. 아니, 난 괜찮아요. 나 암기 천재라서 한 번 본 거는 뭐 싹 다 외우거든요. 네, 그래도 시간 너무 뺏으면 미안하죠, 제가. 얼른 들어가요.